이게 한 명만 얘기해야 돼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드림 애들이 조금 저를 불편해하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연습생 때보다 데뷔하고 조금 친해져서 약간 한때 그렇게 불렀었어요. 저희가 태일이 형을 드림 멤버라고 부르긴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맏형? 좋아하면서 나름 잘 어울리는, 제가 드림 멤버들도 애정이 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드림 멤버들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일이 형은 누구랑도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노는 딱히 관심이 없고. 맞아요. 제노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둘이 만나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태일이 형이랑 같이 뭔가를 한 게 없거든요. 진짜 1도 없거든요. 네. 제노인 거를 여기 앞에서 마주쳐서 만났는데 어색해 보여서 뽑았지 않았을까요?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냥 접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접점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주고자 네.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 제가 보냈더라고요. 태일이 형한테 형 생일 축하해요 라고 보냈는데 그게 2019년이더라고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한데 좀 초반에는 어색할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걱정되기도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연락은 서로 딱히 안 할 듯 하지만 네. 뭐 근데 저희도 네. 저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 나 정말이야 진짜 나는 진짜 그 우리의 하나의 그 이어짐이라고 생각해. 아 그런 것처럼 테일 제노도 아예 서로가 이 접점이 없었다가 이 그렇죠. 일을 계기로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서 그때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스. 아직까지 노. No. 오늘 찍어봐야지 알 거. 노로 할게요. 대답도 어색해 지금 느낌이. 예스는 아니고 약간 예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아이돌 최초 NCT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어색하지만 괜찮아. 네, 네. 2기 MC를 맡은 도영 런쥔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저번에 1기 수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해찬 씨랑 마크 씨 지령을 받았었는데 아... 어떤 식으로 네. 또 한번 할 생각이신가요? 그 고생 그대로 포장해서 두 배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요. 해찬이한테 잘 배웠죠? 네, 너무 잘 배웠어요. 거의 맞습니다. 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제노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되게 저는 들어가봤죠. 그럼 형이 어떤 식으로 그러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할까? 투 스텝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제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제노야, 너 항상 그 모델처럼 걷는 그 워킹 알지? 태일이 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바로. 지금 들어가세요. 제노 씨 들어옵니다. 세상 원한 표정으로 받아주세요. 나나나 안녕하십니까요. 제노야. 제노야. 네. 오늘따라 잘생겼네? 오늘따라 잘생겼네? 형 이에 뭐 묻었어요? 형 이에 뭐 묻었어요? 뭐 묻었어? 잘생김 못생김 아 반칙 제노야 네 너는 나랑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니? 나랑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니? 형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색해. 인사 다 하셨으면 선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읽어야 된대. 제노야 너가 태일이 형 손잡고 해. 아 손잡고? 응. 그거 알죠? 그 세 손가락 들면서 선서 세 손가락 어색하지만 괜찮아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 이어나간다. 문태일 이재노 주 어사즈 타파 협회. 누구세요? 협회 이거 누구세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또 안고 보니까 제노야, 태일형 가가지고 무릎 위에 앉아있어봐. 아니야, 자연스럽게.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또 뭐 이상한 거 시켰지?
보고 싶었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어, 보고 싶었어요. 잘 있었어? 어. 좋아 좋아. 제노야. 제노야. 네. 너 뭐 먹고 왔어? 너 뭐 먹고 왔어? 저요? 태이름 사랑, 태이름 사랑. 형의 사랑이요. 어 맛있었겠다. 미션지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와. 이게 꿈이야 이거. 이게 약간 이게 홍예진의 정신이 약간 눈만 내놓고 귀여운 척하면서 제노 씨에게 한번 해주세요. 이 들려 이게. 아 이거 누르지. 아니 안 눌렸어 안 눌렸어. 볼까 말까. 제노야 잘 보여? 볼까 말까. 볼까. 잘 보여 제노야? 자 읽어주세요. 우리들의 추억 남기기. 남기기. 아 근데 진짜 형이랑 어. 뭔가를 해본 게 맞지? 없어. 형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크시니까 그냥 뒤에 계세요. 필름 필름. 얘기해 제노야. 형이 저보다 훨씬 머리가 크시니까 그냥 뒤에 계세요. 아, 형이 저보다 머리가 크니까 뒤에서 찍는. 아, 뒤에서? 아, 같이 찍는. 어. 같이 찍을 건데, 제노야. 제노야, 너가 한 두 발자국만 앞에서 찍을 수 있겠니? 너가 한 두 배 정도만 앞에서 좀 찍어줄 수 있어. 그게 좀 사이즈가 딱 맞을 거야. 하나, 둘, 셋. 제노야, 못생긴 거 찍어보자. 못생긴 거 찍어보자. 형은 멀쩡한 표정 지어. 멀쩡한 표정 지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대리 형. 아 어. 근데 핸드폰으로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도 찍어요. 어 그래. 네. 이번에도 형이 저보다 머리가 크니까 형이 그냥 뒤에 계세요. 어 또. 형이 뒤에 있으면 돼요. 알았어. 아 진짜. 네. 그리고 못생기게 한 번 더. 못생기게 한 번 더. 제노야 너 멀쩡해. 셋. 뭐야 이거. 속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번 꾸며봅시다. 그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런쥔이 도영이가 한 개 있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우리도 일기에 한 개 있대. 그 뒷장에 해주시면 돼요. 와 추억이네. 형 진짜 표정 열심히 지었네요 라고. 형 굉장히 표정 열심히 지었네요. 어 약간 배신감 느끼네요. 잘 지었지. 형 정말 열심히 못생기게 찍었네요. 아, 형 정말 열심히 못생기게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죄송하다는 거 하지 마. 몰입해, 몰입해. 오케이. 꾸미면서는 그냥 둘이 일상적인 대화 해주시면 돼요. 대화가 없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악마 같아, 저 둘이. 맞지? 혜찬이 마크가 어떤지 모르지? 대화 해야지 진호야. 이응. 표정 잘 지었어. 아니 나는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아 그래서 웃었구나. 형 저 보고 싶었어요. 형 저 보고 싶었어요? 어? 보고 싶었지. 장난해? 너무 보고 싶었지. 응. 그 데시벨 높게. 제노야 집에 안 되지. 완. 형 내가 더 보고 띠뻗어 이렇게. 형 또 보고 띠뻗어. 아니 아니 내가 더 보고 싶었어. 아니 아니 내가 더 보고 싶었어. 살려주세요. 와. 와. 근데 제가 카톡을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형한테 보냈던 카톡이 뭔지 알아요? 뭐야? 2019년 6월 14일날 형 생일날 보냈던. 그게 마지막이었어. 태일이 형, 제노 머리가 갈라져서 어? 잠깐만 머리가 갈라졌네? 하고 앞머리 좀 다듬어주세요. 어? 잠깐만 머리가 좀 갈라졌네? 이거 뭐지? 예쁘다.
아 진짜 약간 뭐 하시는 거죠? 둘만 신난 거 같은데. 진짜 예쁘다. 알아요 형. 진짜 알아요. 너무 예쁘다. 알아요. 자 너무 어색하다 여기서. 우리의 추억. 쟤네야 너가 미션 하나 뽑아 그냥. 미션 하나 뽑아봐. 형 절반 접어버려. 뽑아볼게요. 쟤는 표정 봐. 아 진짜 게임으로 주고 싶다. 게임으로 주고 싶다. MC 미션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이제 랩으로 표현한다. 랩? 랩. 랩? 랩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서로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마음을. 자, 그럼 바로 테이시 가볼게요. check it. 제노. 제노. 넌 나의. 넌 나의. 마음, do you know? 빌리언 노? 뭐 빌리? 빌리언 노? 제노. 넌 나의 마음 돌렸노? 아니 do you know? 뭐라는 거지? 뭘 먹어봤니? 형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재밌어. Check this out. 책방에 책이 있어. Check this out.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희랑 함께 못 가겠네요. 대인 씨는 저희와 함께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더워서 진혜야 너도 한번 보여줘 랩. 와 프리스타일 정색하면서 들으세요 텔씨. 오케이 예 지금 묻고 아 진짜 내가 한번 알려줄게. 아 진짜 내가 한번 알려줄게. 이제 너 예 이제는 예 이제는 걔는 이제는 이제 노 이제는 이제 노 이제는 이제는 배프야 이제는 랩이야 응? 배프야 배프 응? 이제는 배프라서 이렇게 볼 일 없지. 나쁘지 않아. 다음 미션지 뽑아볼까? 이심 전심은요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해볼까? 하나 둘 셋 드라마. 너무 잘 맞는다. 이거 바로 쭉쭉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리. 아우 이렇게 안 맞았으면 동생 형 그냥 나는 형이라고 대답해 있다. 하나 둘 셋 나는 형. 나는 태일이 형아. 아 나는 나는 태일이 형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기 어려워. 힘든 걸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럼 참기 힘든 걸로 골라주세요. 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지. 아니야 나는 형이랑 있으면 뭐든 좋아. 참기 힘든 거. 자 하나 둘 셋 웃음 참기. 그렇지. 야 진짜 우리 드디어 맞았네. 너무 너무 기쁘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깍지켜서 다시 한번. 자 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배달시키기. 천생 연분 아니야? 우리 천생 연분 아니야? 우리 다음에 같이 집에서 배달시켜 먹자. 우리 다음에 같이 집에서 배달시켜 먹자. 돈은 너가 내. 돈은 너가 내. 쭉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소금. 감자의 소금. 나이스. 그러면은 제노 감자에 고춧가루 찍어 먹어본 적 있어? 고춧가루 찍어 먹어본 적 있어? 아니 형은 그게 제일 좋아. 형은 그게 제일 좋거든. 그럼 저도 고춧가루 찍어 먹어야죠.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겠다.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겠다. 그것도 돈은 너가. 돈은 너가. 동생이 사야죠. 하나 둘 셋 38 38도 38. 그거 그만하시고요. 재밌는데? 그만하세요. 왜요? 네. 아까 했던 거 주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어? 게임 어땠어? 처음 한 거 찍으면 괜찮지? 나는 괜찮아. 너가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 형이라는 드라마. 형이라는 드라마. 너 참
너 참 짓궂다. 짓궂다. 아잉. 아잉. 오잉. 오잉. 아니요. 아, 진짜. 자 그러면 그 런진 도영. 런진 도영. 하나, 하나 둘, 둘 셋. 대리오. 누구야? 고마워 재능. 형 제노... 런진이가 누구예요? 형 런진이가 누구예요? 런진이? 나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형 눈엔 나만 있어. 보여야 돼. 런진이. 형 눈엔 나만 보여야 돼요. 뭐 이거 뭐 이거 뭐 그 뭐 뿌실만한 거 없어? 아 몸 좀 잠긴다. 아. 아. 응? 아. 아 그러면 제노야. 제노야. 아니 이거 왜 대답 안 해 이 형? 어? 이거 안 되나? 무시하네 이 형. 무시하지 말아라. 태일이 형. 진짠가? 진 눌러봐. 진짠가? 태일 씨. 아 아니 왜 왜 안 들어?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안 들렸어? 미안. 아 진짜로? 아, 지금 안 들려. 아니 진짜로? 우리 하나도 안 어색해. 거짓말 안 해. 나 지금 재밌어 심지어. 제노야. 아, 제노야. 지금 둘이서만 좀 대화해보자. 둘이서만 좀 대화해보자. 오케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봐요.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 원래 강아지 고양이들도 서로 눈 마주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내 얘기해줘. 내 얘기해주면 안 돼. 취미생활이 뭐니? 취미생활. 쉴 때. 쉴 때. 오,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연습실? 연습실? 좋네.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나랑은 안 맞는구나. 나랑은 안 맞는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또 하나 해볼게요. 우정 테스트. 아시죠? 연습, 좀, 연습. 제노를 좀 알려줄게요. 연습 안 돼요. 아니, 제노를 좀 알려줄게요. BPM. 한 128 정도 주세요. 우정 테스트. 자 그러면 3기 멤버를 또 정해봐야 되는데 다들 생각하신 3기 멤버가 있나요? 또 어색할 것 같은 멤버가 누가 있을까요? 아